그러면 정비구역 안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겠죠.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게 뭡니까? 일부가 훼손되거나 멸실돼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쵸? 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또 그걸 또 외워. 일부가 멸실. 난 내가 봐도 그거는 턱 봐도 그냥 노후불량 건축물인데. 일부가 멸실되고 훼손돼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 아닌가 그거?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번에는 준공이 된후 40년까지 처음 딱 새롭게 건축했어요. 건설이 되고 나서 그거를 40년까지 사용하려면 많은 수선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수선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차라리 싹 없애고 새로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 그럼 그건 무슨 건축물이에요? 노후불량 건축물. 됐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래서 미관을 저해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어요. 당연히 노후불량 건축물 아닌가? 그쵸? 지금 20살 넘었죠? 20살 넘었어요? 네. 태어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에 당신은. 그래서 미관을 저해하면 당신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예. 구조적 결함이 있나요? 어디 뭐 잘못된 데 있어? 없어요? 있으면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거고. 뭘 웃어요? 웃기는요. 이 친구가 노후불량 건축물이면 저는요. 이미 쓰러져 가는 건축물이에요, 저는. 예. 저는 준공된 후 40년 넘었거든요. 예, 이 정도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몸 치료비로 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차라리 새로 애 하나 낳는 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무슨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노후불량 건축. 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거, 상하수도 이런 거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 얘기하고, 만약에 여기에 놀이터, 공동작업장 이런 게 있으면, 그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비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동 이용시설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해하셨어? 그러면 낡은 건축물, 얘네들은 노후불량 건축물 싹새 건축물 지으려면, 환급 방식 하려면 다 철거할 거 아니에요? 철거해갖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진 건축물, 새 건축물을 올리게끔 만들어 놓은 토지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지라고 그래요. 정비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너무 쉬워. 그냥 여기 노후불량 건축물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나서 조성된 토지가 뭐다? 대지다. 이해하셨어요? 아니, 여기 그림 그리면 돼. 이거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대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토지 등 소유자인데 제일 쉬운 게 재건축이야. 재건축은 헌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집 갖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반드시 건축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맞아요? 건축물만 가지면 안 돼요. 건축물이 깔고 있는 목까지, 부속 토지까지 가진 자만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 토지만 갖고 있어도 되고, 건축물만 있어도 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지상권자도 정비 사업 해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 정의 끝난 거예요. 됐어요? 다 작년에는 이 용어 정의에서 거의 많이 나왔어요. 응용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과 관련된 문제들도 다 거기서 나왔어요. 이해하셨어요? 용어 정의 끝났어요? 잘 이해했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정비사업은 얘는 주거지역이야. 무슨 지역이라고요? 여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요, 상업지역 아니면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져요. 주거지역도 도시 저속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 맞아요? 예?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역.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주거지역 이렇게 한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정비사업은 국가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정비사업은 국가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우 됐어요. 뭘 있어요. 있기는. 아이고 나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지금 이 얘기가. 여기 봐요. 괜찮아. 기대 안 했어. 여기가 대전광역시야 여러분. 대전광역시지 여기. 에? 대전광역시 중에서도 이제 막 개발이 되는 곳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정비사업 하면 안 돼. 전부터 개발된 곳 있어요 없어요? 대전광역시 중에 전부터 개발된 곳 중에서 노후된 곳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곳 됐어요? 예? 그 중에 도시 저소득 주민들 대전시 중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그 전부터 개발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됐어요? 그런 곳에 주거 환경 개선해야 되는 곳도 있고요. 맞아요? 전에 개발을 했는데 상가 같은 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정비사업은 이런 데서 이루어져.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나의 도시에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일부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비사업이야. 이렇게 배운 게 이해하셨어요? 대전광역시 하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 대전광역시에서도 이 정도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을 국가가 해줍니까? 국가가 해줘요? 여러분 국가가 해줄 수가 없어. 정비사업은 국가는 못하는 거야.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셔? 대전광역시 중에서도 정비가 필요한 곳이에요. 정비가 필요한 곳은 여러분 대전광역시장만 알아? 우리도 알아? 대전광역시장만 알겠어요? 우리도 알겠어요? 다 아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잘 생각하라고 이거를 이 사업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세요. 시장이 누가요? 시장이 우리 시 전체에 앞으로 10년 안에 어디 어디에 어떤 정비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시 단위의 전체적인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기본 계획이야 여러분.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이 기본 계획은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위 이런 관리사업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도시환경 정비사업 단위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고. 이해하셨어요? 어디 도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 전체에서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우리 도시의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방향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기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이거를 몇 년을 단위로 10년을 단위로 미리미리 수립해 놓으라는 거예요. 기본 계획을.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정비 사업의 특징. 이해하셨어? 네. 그럼 그리고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이 시 전체에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 정해주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면 이 시 중에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곳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맞아요? 그중에 이런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니잖아.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는 단계별 추진계획 1번, 2번, 3번 이렇게 단계별 추진계획 정해주라는 얘기고요. 이해하셨어요? 이 추진계획에서는 얘 언제 할 건지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식이 정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5년 1번이 2015년 만약에 7월 4일이다.
그러면 이 1번 사업은 2015년 7월 4일 날 하겠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은 2019년 4월 7일 날 하겠다. 세 번째 해야 되는 건 오늘이 15년이니까 23년 되겠죠? 10년 단위니까 23년 6월 9일 날 하겠다. 이렇게 정해주라고. 그리고 여기 노후불량 건축물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걔네들 다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건폐율 용적률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하겠다. 밀도 계획 같은 거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기본 계획.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본 계획은 여기야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도시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때가 됐네. 기본 계획에서 정한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7월 4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관할하는 누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맞아요? 6개의 정비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떤 정비사업인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정비사업을 이제 계략적인 범위 정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구체적인 정비구역의 면적 정해주고. 맞아요? 이게 주거환경인지 도시환경인지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 정해주면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제 어떻게 할까가 아니야.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은 어느 정도, 높이는 어느 정도, 이런 개발의 규모 정해주고 언제 이 사업 착수할 건지에 대한 예정식이 정해주는 뭘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맞아요? 이 정비계획 수립하면 여기 토지 등 소유자들 있어 없어? 그 자들 거 해야 되니까 그 자들한테 이렇게 정비사업 할 거라는 거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서면으로 알려준다고. 이렇게 책자 만들어서 여기 만약 여기 우리가 정비사업 해야 되는 거라면. 맞아요? 책자 만들어서 제가 줘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봐 안 봐? 알아요 무슨 뜻인지? 뭘 알긴 뭘 알아? 죽어놔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보라고 줘 서면으로. 그래도 잘 모르니까 같이 여러분 모이세요 어디에. 그래서 제가 설명해도 해 안 해? 설명하면서 줄그라 그래. 줄그라고 설명하면서 줄그라 그래요. 근데 줄그는데 연연하니라고 설명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숙지하라고 30일 이상 공람하라는 거예요. 복습할 시간을 줘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방의 의견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아니까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하게 정비구역 뭐 해주세요? 지정해주세요 라고 신청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누구에게? 시, 도지사에게. 근데 대도시 시장은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있잖아. 이 사업이 개선사업일 수도 있고 관리사업일 수도 있고 재개발사업 있고 재건축일 수도 있고 도시환경일 수도 있어. 가로주택은 아니야. 왜? 얘는 정비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해진 사업, 여기에서 정해진 규모 있어 없어? 정비구역의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다 규모 있죠? 여기에서 정한 예정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대로 사업하면 되는 거야. 이 사업이라면 조합이, 이 사업이라면 시장군수가.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서 정비사업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인들은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는 개발행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하려면 뭐 받아서 하라고? 허가 받아서 하라고. 근데 경미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이 허가 받아서 하는 행위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 있다고. 도시개발구역처럼 중목의 벌채와 식재 중에 경미한 건 뭐라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라고. 농경지에서 임시식재는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제외된다고. 그거 배운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 정말? 그러니까 삐리리 하지 말고 진짜 이제 이게 그 얘기야 여러분. 그거 줄근 거야. 이해하셨어?
좋아. 그럼 여기까지 다 끝난 거야. 그래서 도시 단위로 시장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미리미리 수립해놓고 맞아요? 거기서 정한 때가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한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시행자 시행방법 다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뭐 결성해서? 조합 결성해서. 맞아요?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근데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면 누가 하라고? 시장, 군수, 주택, 공사 등이 하는데 맞아요? 개선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근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더라. 세입자 세대수의 동의 얻는다 안 얻는다? 안 얻어도 되고. 근데 이자들이 동의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서 건축물이 붕괴될 염려가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생기면 그때는 동의를 안 받고도 강제 철거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강제 철거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너무 크게 생기는 거예요. 옛날 같아서는요 그런 문제도 안 생겼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무조건 되고 강제 철거했어. 근데 요즘처럼 민주화 돼갖고 강제 철거했다가는 하여튼 잘려. 그러니까 그거 못하잖아. 강제 철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너무 큰 무리가 생기니까 못하고 질질질 끌 바에는 거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지 말고 주거환경관리사업 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시장군수가 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해주고 거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해 나가도록 해서 정비사업 해나갈 수 있다 없다? 그게 여러분 주거환경관리사업이야.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누가? 조합이 무슨 방식으로? 환권 방식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이 이거 하라고 정해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조합 결성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나 돈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은 물론 돈 많은 누구하고도 건설업자 등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은 무슨 사업은요? 재건축 사업은 큰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집 갖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자들은 조합 결성해서 해야 되는데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군수하고 주택공사 등하고는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건설업자하고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왜? 투기적 재건축 사업하니까. 이해하셨어요? 재건축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사익성. 그래서 투기적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돈이 없어도 민간 자본하고 결탁해서 하라고 그러면 투기적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재건축은 절대로 건설업자 등하고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못한다고? 당연히 못하는 거야. 생각해 이제 개념 정의 알았으면. 이해하셨어요? 정말? 네. 얘네들은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할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니까 무슨 방식만 해라? 환권 방식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잘 알면 돼. 그러면 얘네들은 자 재건축은 이런 것도 있었네. 재건축은 사익성이라 투기 염려가 있으니까 건설업자하고도 같이 못해요. 그거 이전에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 안전 진단부터 해오라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2015년 7월 4일 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 정비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면? 재건축 사업이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정비 계획 수립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전 진단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한 기간이 1년이 지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 왜 안 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본 계획에서 정한 요 기간 있잖아요. 요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정비 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을 안 해요. 왜요? 자기가 게을러서? 아니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주민들이 뭐 하니까요? 반대하니까. 이해하셨어? 근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유, 저기요, 시장 군수님, 반대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보세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일정한 동의를 얻어요.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찬성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반대하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정비계획 좀 수립해주세요. 정비계획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럴 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라면? 재건축사업이라면 정비계획 위반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니까? 안전진단부터 해야 되니까 안전진단 먼저 실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할 때도 토지등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얻어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지 안 할지부터 결정하라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서 안전진단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안전진단 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라는 거고,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 안전진단 실시해서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시장군수한테 제출하라는 얘기고, 그럼 시장군수는 그 결과보고서만 갖고서 하냐 안 하냐 결정하지 말고 이 결과보고서하고 도시계획, 지역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할지 안 할지, 재건축사업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군수가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남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과보고서하고 안전진단보고서, 결과보고서를 도지사한테 제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필요하다면, 이게 뭐야? 너무 남발한 것 같네? 라는 상황이 되면 전문가 집단에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없고, 있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남발한 거라고 판단이 되면 정비계획 수립 결정,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에 취소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시장 군수는 그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뭐 하라고? 응하라고. 결정한 거 취소하라고. 이해하셨어? 이게 안전진단이야, 안전진단. 이해하셨어? 이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시장 군수. 근데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 요청한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까지 줄근 거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조합이잖아. 얘는 조합을 결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조합 결성해야죠. 네. 얘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맞아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뭐부터 구성하라고? 추진위원회. 얘는 반드시 설립해야 되니까. 여러분, 도시개발조합은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정비사업은 설립해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구성하라고?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하는 거야.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하고, 추진위원회의 회칙이 뭐냐면 운영 규정이야. 조합의 회칙은 뭐라 그랬지? 정관. 추진위원회의 회칙은 운영 규정. 이해하셨어? 여기 왜 5인 이상이겠어? 왜 5인 이상이겠어?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토지소유자 몇 명 이상이? 왜? 왜 7인 이상이라고 그랬지? 도시개발조합. 여기는 왜 5인 이상이야?
아우 됐어 됐어. 아우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우 내가 기대를 말아야 돼. 기대를. 아우 진짜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네. 그냥 아주. 그 이렇게 품위 있는 공법을 진짜 퀄리티 떨어지게 강의를 해줬어. 왜? 기억하라고. 근데 유일하게 기억 못하는 학원은 우리 대전밖에 없어.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다 하는데 다른 데는 난리야. 하하,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다 알린데, 아, 우리 대전은 너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민법이나 열심히 하셔. 자, 보세요. 몇인 이상이? 5인 이상이 운영규정 작성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얼마?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구성했다면 뭘 받으라고? 승인.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 이해하셨어? 예. 그리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준비 업무해요, 여러분. 무슨 업무 한다고? 무슨 업무? 준비 업무. 근데 토지 등 소유자들이 준비 업무 잘 못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라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후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을 해, 전문가들을. 이해하셨어? 그래서 그 자들을 도움받아서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고 조화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하고, 맞아요? 운영규정도 작성하고, 맞아요? 정관의 초안도 작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각종 동의서 받는 거 있어 없어? 이런 것도 좀 받아내고, 맞아요? 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조합을 설립해야 되겠어. 그러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 뭐를 개최하라는 거야? 창립 총회를 개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가 창립 총회 개최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난리나. 이쪽 동네 여기 추진위원회가 이거 준비할 때부터 난리나지만 창립 총회 개최하는 날은 이런 거 보신 적 있나? 바깥에 막 이런 게 막 이래. 막 이래. 이게 뭐야 이게? 양쪽에서 막 이래. 이게 뭐야? 무슨 풍선? 이런 거 있잖아. 에? 드디어 뭐 한다고? 조화 설립한다고? 창립총회 개최한다고? 풍선을 막 이렇게 해. 알려? 그러면 조합원들이 여기 와, 안 와? 될 사람들이 와요. 창립총회는 여러분 왜 막대 풍선 했는지 알아?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해야 돼, 여기는. 어? 일반적으로는 10% 정도 참석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대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중요하니까 막대하는 거야. 아무 때나서 하는 거 아니야. 전 자식이 강의하다 말고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이유가 있어. 20% 이상이 여기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을 해요. 그러면 재개발 조합 있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정관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의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얻어야지. 그래서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어떻게 얻으라고? 빨리 외워. 4분의 3, 2분의 1. 빨리 외우라고. 4분의 3, 2분의 1. 뭐라면? 재개발, 도시환경이라면 4분의 3, 2분의 1. 재개발, 도시환경? 제발 좀 외워 좀. 이거. 재개발? 도시환경? 재개발? 도시환경? 웃겨요 이게?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데. 자, 재개발? 4분의 3이 뭐예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은? 면적. 면적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적이죠? 재개발? 도시환경? 여기 봐요 여러분.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있어요 없어요? 얘는 거의 다 찬성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얘네들도 동의는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얻으라고? 그새 까먹었어? 어떻게 얻으라고? 10분의 8, 3분의 2. 10분의 8, 3분의 1. 가로주택? 가로주택?
외우셨냐고? 정말? 대단하네. 큰 거 외웠네. 큰 거 외웠어. 아주. 어느 학원에서 갔더니 분명히 가로주택 10분의 8, 3분의 2 이렇게 외웠잖아요. 어느 학원 갔더니 가로주택 그랬더니 18, 3분의 2 그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나 그래서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뭐 그랬다니까 내가. 어?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틀린 것 같지는 않아. 어? 근데 나는 분명히 10분의 8 이렇게 얘기했지 18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너 그렇게 외우더라고. 18, 3분의 2 이렇게. 그래서 왜 그렇게 외웠냐 그랬더니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18 할 때만 꼭 나를 쳐다봐 이렇게 빤히. 오늘 그 사람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뻔했다니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기본계획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는 적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만들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추진위원회 그래서 안 만들어. 바로 그냥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니까 동의도 얼마만큼 얻어서 10분의 8, 3분의 2 동의 얻어서 조화 설립 인가를 받는 거야. 이해하실 수 있겠어? 예? 안 받아요. 얘는 안전진단은 재건축만 한다니까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거기는 그냥 가는 겁니다. 안전진단은 뭐만 하라고요? 여기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만 한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잖아. 그쵸? 예,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깜짝 놀랐네요. 예. 가로주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개발은? 도시환경은? 잘했어. 그거 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워야지 예쁘지. 재건축은? 재건축은 아까 아파트, 우리 대전 아파트 그린 거 기억나죠?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다시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외워두는 게 좋아. 자,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근데 얘는 주택단지가 아닌 곳이에요. 주택단지가 아니면 그냥 건축물하고 토지 이것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주택단지 바뀌면 4분의 3, 3분의 2. 이해하셨어? 아예 알아서 또 외워. 자, 다시 이거.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그것만 하면 안 되지. 3분의 2, 2분의 1, 4분의 3, 4. 왜 그건 안 해? 이분들 웃겨 죽겠네. 깜빡깜빡해 아직도. 자, 다시 도시환경 가로주택 그건 또 아니죠. 뭔가 또 욕했다고 또. 아유, 자 이번에 재건축 근데 주택단지 바뀌면 4분의 3,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 주택단지 바뀌면 4분의 3, 3분의 2.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 써줄게. 3분의 2, 2분의 1. 4분의 3, 4분의 3.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4분의 3, 3분의 2. 이게 주택단지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얘는 시장 군수지. 무조건 되고. 정비사업은 시장 군수 나와야 되는 거 아시겠어? 그래. 여기에 뭘 받고? 설립, 인가. 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건 아니지.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에 이제 뭐 해야 돼? 등기. 왜? 얘는 무엇을 해야 되니까? 법인. 이거는 지금 도시개발 조합하고 똑같아. 자, 그랬을 때 얘는 정비법상 맞죠? 정비법상이지. 그러니까 공법상 공익 사단법인이지. 맞아요? 그래서 공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미비점이 생기면 민법 중 뭐에 관한 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재개발 도시환경이라면 자, 토지 등 소유자면 누구면?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이야 여러분. 얘는 무슨 조합원이라고? 얘는 무조건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건설업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어. 이해하셨어? 얘는 무조건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얘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소유한 자 또는 건축물 소유한 자 또는 이거 아시지? 그래 그러면 이거 봐봐. 4분의 3 동의 얻어야 되잖아. 그랬을 때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 그래도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 그래도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있어?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한 사람이 토지도 갖고 있고 건축물도 갖고 있어? 그래도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 이래저래 한 사람. 작년 시험 문제 이거 이거 몇 명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이거 나왔어. 너무 쉬워야 돼. 왜? 이래저래 한 사람이니까. 맞아요? 문제 한번 내볼까? 아, 불안해서 그래. 우리 대전분들은 아우 믿을 수가 없어. 나 여러분들 의심하기로 했어. 나 여러분 안 믿기로 했어. 자, 여기 봐요. A는 A 토지 있죠? A는 토지를 갖고 있어요. A 토지. 그리고 B는 건축물만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자 A 토지에는 C라는 지상권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지상권자. 됐나요? 그 다음에 D라는 사람이 토지하고 건축물 같이 갖고 있고요. 맞아요? 또 A라는 사람이 다른 토지하고 건축물을 갖고 있어요. 몇 명입니까? 이렇게 나왔어.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명입니까? 재개발 사업일 때 몇 명입니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래저래 한 사람. 그거 기억나요? A하고 C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에요. 근데 A는 또 모두 갖고 있어. 토지 건축물 또 갖고 있죠. 여기까지 이 두 개 합쳐서 한 사람이야. 문제인지 알아요? 이래저래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졌어도 한 사람. 맞아요? 이해하시지? 그 다음에 B는 건축물 하나 갖고 있으니까 얘도 한 사람. 맞아요? D는 토지 갖고 있고 건축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얘도 한 사람. 그럼 몇 명이야? 한 사람, 두 사람, 세. 이거 토지 등의 소유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네. 아, 작년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나왔는데 이거 틀리면 아유 진짜 이래저래 한 사람 그걸 틀리면 되겠냐고. 자 여기 보세요. 가로주택하고 재건축 사업은요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히 조합원입니다 그러면 안 돼. 얘네들은 이 사업의 모한자 동의한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수한 자도 당연히 뭐가 된다? 조합원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대신 투기하고 관련됩니다. 투기 그러면 무슨 사업이라고? 재건축. 근데 확실해집니다.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무슨 사업이라면 재건축 사업이라면 얘는 투기해야 돼. 투기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나만 하나 잘 알아두시고.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는 둔다. 맞아요? 그래서 중요사항 의결해야죠. 근데 이렇게 총회를 개최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합원 몇 프로 이상이 참석해야지? 10% 이상이 참석해야 되지만 20% 이상 참석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아까 처음 배운 창립총회. 좀 있으면 배우게 될 사업시행계획서. 좀 있으면 배우게 될 관리처분계획은 중요하다. 이거는
얼마 이상이 참석해야 돼? 20% 이상이. 자, 총회를 운영해줘야 될 임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임원은 둔다예요, 여러분? 그쵸? 근데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에만 있는 거 하나 외우면 되잖아. 이 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 지나지 아니한 자, 5년 지나지 아니한 자도 얘는 정비사업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다 총회에 참석하세요. 짜증낸다니까. 그래서 조합원이 몇인 이상이면,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얘는 두어야 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봐. 도시개발조합은 찌질이 조합이라 그래. 무슨 조합? 찌질이 조합. 걔는 별로 돈이 안 돼. 도시개발조합은요, 별로 돈이 안 돼요. 어차피 다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이 되면서 토지, 좀 싼 토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비싼 토지 다 비싼 토지로 돌려받으니까 별로 돈이 안 돼. 이권에 별로 영향이 별로 안 미쳐요. 근데 이 정비사업 조합은 여러분 엄청나게 이권에 영향이 많아요. 정비사업 조합은 왜? 내가 낡은 건축물 허물고 새 아파트 지면, 새 아파트 하나 받으려면 이 차익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정비사업은 조합장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조합장. 조합장이 되잖아. 에? 조합장이 되면 하던 일도 간도, 직장 간도. 왜? 월급을 많이 줘. 조합장 월급을 줘. 이해하셨어요? 그 월급이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많이 받아. 근데 월급은 껌에 불과해. 내가 조합장이 됐어, 이렇게. 그치? 그럼 어떻게 알았는지 삼성 레미안에서 전화와. 잠깐 보재. 가. 가면 맛있는 거 사준다. 그리고 술도 사줘. 나 술도 못 먹는데. 그리고 알딸딸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해. 나를 시공자로 선정해 주면, 우리 삼성 레미안을 시공자로 선정해 주면 지금의 100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거기서 네,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술 먹어서 취한 척 하는 거야. 일단 들은 걸로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좀 이따가 다음날 현대 아이파크에서 전화와. 또 술 먹어야 돼. 술도 안 깼는데 가서 또 맛있는 거 먹어. 먹으면 현대 아이파크 사람들이 무례한지 어제 삼성 레미안 사람들 만났다면서요. 그 자들이 제시한 거에 10배 해드릴게요. 깜짝 놀라면 안 돼.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하네. 그냥 또 술 취한 척해. 그러면 또 다음날 되면 또 와. 어디에서? LG 자이에서 온다, 이번에는. LG 자이에서 오면서 그러는 거야. 현대 아이파크에서 제시한 거만큼 해주면서 하나 더. 예전에는 LG 자이의 그 모델이 이영애 씨였어요. 이영애 씨가 선전하는 슈럼도 하나 주고요. 이영애 씨가 이렇게 해주는 뭐 같은 거 이런 거 다 별도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웃고 있어. 그러면 이제 대우 프로지오 이런 데서 또 온다. 두산 위브 이런 데서 막 와요. 그러면서 받는 돈들이 그 커미션 이런 것들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비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갖고 과거에는 분양가가 그래서 높아지는 거야. 왜? 이런 조합장들한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서 거기에다가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 줄 때, 맞아요? 그 돈을, 그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다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어때? 내가 조합장인데. 그래, 안 그래요? 예. 조합장한테는 그냥 좋은 집도 하나 줘, 싸게. 저절로. 집 한 채 주는 건 기본이고, 여러분. 어차피 나한테 받을 집이 있어, 없어? 있어. 내가 그거 받으면서 내가 종전에 갖고 있던 거보다 더 큰 평수를 받는데 돈 안 내. 그냥 공짜로 줘, 그거를. 그리고 거기에다 조합장 거는 풀옵션이야. 문행인지 알아요? 그것도 최상의 상품으로 풀옵션 해주고, 그거 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밀어줘. 우리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고. 그래서 받은 돈 이런 것들이 서울 강남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수십억 대래잖아. 그래서 조합장 돼갖고 수십억 이렇게 받아먹어갖고 걸려갖고 이렇게 깜빵 가는 거 여러 번 보셨어? 안 보셨어? 여기 대전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 강남만치는 못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 웃어. 내지 뭐 100만 원. 100만 원 뭐 그게 돈이야? 내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뭐 말이 100만 원 이상이다라는 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이상이니까 막 징역도 받아 안 받아? 받아. 받지 뭐. 받아서 감방에 수감되면 날마다 사식 줘. 누가? 내 와이프가. 왜? 그동안 갖다 준 돈이 얼만데? 내가. 이 사람은 지금 남편은 감방에 가 있어도 이 사람은 지금 벤츠 몰고 다니고 어? 아침마다 문화센터 가갖고 별걸 다 하고 다녀. 지금 네일아트도 하고 다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점심때 되면 맨날 면회 오는 거요. 그래서 사식 넣어준다고.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아 5년 정도 임원 안 하면 어때? 거기서 먹고 땡기면 끝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요즘 여자들은 무섭다. 아싸 잘됐다.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꼭 사식 넣어줬어 아내들이. 근데 요즘은 들어가는 순간 그 돈 갖고 튀어. 누가? 그 사람이. 그래갖고 지금 여기 조합장 대구 그럴 때 내 와이프의 성격이 어떤 내 배우자의 성격이 어떤지 반드시 먼저 파악을 해서 맞아요? 예, 내가 잡혀 들어가더라도 안 도망갈 것 같으면 돈을 갖다 주고 잡혀 들어가는 순간 갖고 튈 것 같으면 별도의 비밀 통장을 만들어야 돼. 내 명의로 만들면 안 돼. 나중에 다 걸리면 적발되면 뭐 하니까 다 징수해버린 추징당하니까 안 돼. 예, 다른 사람 명의로 엄마 명의 뭐 이런 거로 해놔. 엄마는 그거 갖고 도망가겠어. 엄마가 그래 안 그래? 예, 그래놓고 몇 년 살다 나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괜찮아. 뭐 여기에 뭐 빨간 줄 거 있나? 예, 모르지.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만큼 얘는 이권이 많아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비리에 걸려서 적발이 됐다. 그 얘기는 그 상황에 장난 아닌 거야. 여기 난리나 그쪽 동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약에 임원이 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어. 얘는 당연 퇴임해. 어떻게 퇴임한다고요? 얘는 엣지 조합이야.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찌질이 조합이라고 그랬죠? 임원이 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어요? 다음날 자격을 상실해. 찌질이 조합이야. 얘는 엣지 조합이라니까 임원이 딱 됐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아서 딱 됐어요? 그 순간 나는 임원이 아니, 더 이상 임원이 아니, 당연 퇴임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왜? 나는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니까. 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반드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엣지 조합, 저쪽 찌질이 조합은 둘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맞아요? 예, 대행할 수 없는 거 있더라 이거죠? 뭐죠? 정관, 임원, 조합, 관리처분 계획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알아두라고. 조합과 관련된 거 이해하셨어요? 오늘 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달부터 우리 해온 거 있지? 공법. 예, 어려운 건 하나도 안 해. 꼭 알아둬야 되는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아두고 다음 순환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걸 공부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예, 오늘 이번 첫째 순환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셨어? 좋아요. 잘 알아두세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봐. 이런 거지. 자, 얘네들은 봐. 우리 아까 정비구역의 해제도 공부했는데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정해줘 안 정해줘? 정해줘. 됐어요? 여기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3년이 지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 그러면 여기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시장군 수구청장은 정비구역의 지정에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해하셨어? 예? 그 다음에 여기 봐. 얘네들은 정비사업은 누가 해야 되니까 조합이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지 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3년이야 무조건 되고. 333이라고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 안 해? 안 해. 그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봐. 조합 얘네들은 조합 설립에 의무가 있으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돼? 안 해야 돼?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이게 낀다고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끼면 이때부터 여기까지는 2년. 맞아요?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나서 여기까지는 2년.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구역 지정고시 한 날로부터 몇 년인데? 3년인데. 맞아요? 만약에 추진위원회 준비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2년, 2년으로 나뉘어.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조합이 됐으면 얘는 이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몇 년 안에? 3년 안에. 그러면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을 결성해도 되지만 안 해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때가 있어 없어? 그러면 얘네들은 조합,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는 조합을 결성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예. 그러면 2년하고 여기 3년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럼 합치면 얘는 몇 년? 예.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예, 그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야. 이런 전체적인 거를 알면. 그래서 해제 요청은 여러분 333이야. 해제 요청은 뭐라고? 333. 이해하셨어? 뭔 산삼? 333. 해제 요청하여야 한다. 근데 두 번째 3에는 추진위원회가 끼면 2,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 3이. 이해하셨냐고?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 잘했어요, 여러분. 좋아요. 여기까지가 지난번까지 우리 첫째 시간에 쭉 읽어준 거 설명해 드린 거야. 자, 그러면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여러분. 얘네들은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자, 정비사업에서는 정비사업 6가지만 잘 알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6가지 사업이야. 이해하셨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 맞아요? 그 다음에 관리사업 같이 연결하고요. 재개발은 열악 밀집, 재건축은 양호 밀집. 맞아요? 이 재건축 중에 빠져나온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가나 공장과 같은 도시환경 정비 개선하기 위한 게 무슨 사업이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맞아요? 이런 정비사업은 하나의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하기 전에 이것만 알면 돼. 도시 단위로, 도시 단위로 10년을 단위로 도시 단위의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본계획을 시장은 수립하여야 한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라.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맞아요?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해서 누가 사업을 시행한다? 조합이 무슨 방식으로? 환권 방식으로 시행해 나간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별도로 조합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 가봐요. 426.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죠?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정비계획 수립했으니까 정비계획의 모델에게 부합되게 뭘 작성해라.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시장 군수는 인가해 줬다면 일을 뭐 해주라고요? 고시를 해줘라. 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요.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에게 뭘 받으라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세요. 사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맞죠? 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밑에 시장 군수에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인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 동의갑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뭐를 개최해서?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의 뭐를 얻으라고요? 동의를 얻어라. 여러분 여기 아까 봐봐. 자,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시행자는 누구니까? 조합이니까 총회 개최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총회 토지등소의 조합원 몇 프로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고? 20% 이상이 참석해서 가반수 동의 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이 시행자가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뭘 개최해서? 총회 개최해서 조합원 가반수에 뭘 얻어라? 동의를 얻어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밑에 2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누가 하더라?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여기서 또 한 가지 물어볼게. 한번 대답해봐. 기대는 안 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을 결성해도 되고 토지등 소유자로 시행해도 돼요. 맞아요? 그러면 조합 결성해서 시행하는 게 편리할까요? 토지 등 소유자로 시행하는 게 편리할까요? 그래요. 기대 안 한다 그랬어요. 됐어요. 됐다고요, 여러분. 됐어요. 아주 장합니다. 장해. 자, 여러분 여기 봐. 조합이 시행을 해. 조합이 시행할 때는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지? 조합은 시공자. 여러분 여기 봐봐. 조합은 시행자야. 시행자가 시공자는 뭐냐면 이 사업은 낡은 건축물 뭐하고 철거하고 새 건축물 짓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 조합은 이러한 공사를 해나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조합은 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언제 하라고? 설립 인가 후에 하라고. 조합은 아까 제가 삼성 레미안에서 전화 오고 아이파크에서 전화 온다 그랬지? 왜 그 사람들이 그거 사주는 거야? 설립? 저기 우리를 시공자로 선정해달라고? 그 얘기해준 이유도 몰라 지금. 그냥 아이고 돈 많이 받아 처먹었네 이것만 생각하나 봐. 그거 다 예를 들어주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이분들은 그냥 하여튼 아유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줘야 돼.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하라고? 설립 인가 후에. 맞아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는 언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에 선정하라고 그래.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하면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선정하라고 한다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봐.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여기에서 조합 설립 인가 받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받고 난 다음에 시공자 선정하면 조합은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시공자가 거의 다 알아서 해.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할 때는 이때까지 사업시행 인가 고시 받을 때까지 지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네. 또 하나 조합이 하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갖고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에? 그러면 조합 결성해서 하는 게 좋겠어?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좋겠어? 그래, 그 얘기야. 어?
웬만해서는 조합결성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웬만하면 모결성해서 해야지, 조합결성해야지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이해하셨어? 그 얘기 설명해 드리는 거야. 잘했어요. 됐나요?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한 가지 또 갑니다. 어느 거 가냐면, 자, 페이지 429페이지에 보면 사업시행 인가시 건축위원회 심의라는 거 나오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이래. 거기다 줄그셨어? 여러분,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나왔어? 그러면 6개의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 나와야 돼? 오케이. 이제 그게 나와야 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무슨 사업한대? 재건축 사업하는데 거기에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과 관련된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럴 때는 건축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인가내줘라, 이런 얘기지.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여러분,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해야 하는 거야. 맞지? 근데 이 정비계획 안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야 안 돼? 그거 다 포함이 돼갖고 정비구역 지정한다고. 맞아요? 근데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근데 거기 내용 안에 건축물에 관련된 게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에 관련돼서 잘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인가 내주기 전에 전문가 집단인 건축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인가 내주라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 안에는, 3번 가봐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야.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누구라면?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에다 줄 긋고, 지정개발자라면 정비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못했을 때, 완료했을 때 반환해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도시환경 정비사업 누가 해야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자들이 안 한대. 이자들이 안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래시장 정비사업 한다고 생각해봐.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여기 우리 안 한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여기 정비계획에서 뭐 어느 정도로 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거 해갖고 내가 상가 받아서 거기서 장사를 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아갖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그런 거야. 근데 이거를 정비, 도시환경 정비사업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니네들이 안 해? 그러면 돈 있고 인격 있는 지정개발자라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정개발자가 되려면 면적 2분의 1,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가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어. 그럼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중간에 사업하다가 부도내고 도망가면 거기 난리 나겠지?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됐어요? 정비사업비의 몇 프로를 20%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정개발자가 제가 됐어. 사실은 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일단은 뭐 가난하잖아. 하지만 제가 돈도 있고 인격도 있어서 지정개발자 됐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장님한테, 됐어요? 자, 사업시행 인가를 딱 신청하려고 갔어요. 서류를 냈더니 대전광역시장님이 나를 딱 보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자식이 한건하게 생겼네, 성질 더럽게 생겼네, 이런 판단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사업비의 몇 프로를,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비사업 할 때 여러분 만약에 그게 10억이면, 10억 들어가면 얼마를? 2억을 예치하라는 거야. 장난 아니지, 내 입장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종근이라는 사람이래. 이종근이라는 사람이 지정개발자래. 순하게 생겼잖아. 한권하게 생겼어. 찌질하게 생겼어. 찌질하게 생겼잖아. 그 사람은 돈 갖고 튀지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원래 그래. 그런 이름이 벌써 이종근 그렇게 생겼잖아. 가리키는 것도 그런 거 가리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유 이 사람은 도망가지도 못할 사람이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님은 예치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성질이 있는 저 같은 경우라면 이제 예치하게 하고. 은행지 알아요? 자, 설명하여 뭐 어느 사업이라고 꼭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시행자가 누구면 지정개발자면 이해하셨어? 좋아요. 정비사업의 몇 프로를?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 안 도망가고 사업을 다 했어. 됐죠? 그러면 예치한 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청산금의 지급이 못했을 때 완료됐을 때 반환해 주라고. 됐나요? 자, 이번에는 정비사업 하는 곳에 항상 초등학교 있어 없어?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메타 안에 200m 이내에 뭐가 있다면 교육시설이 있다면 자 인가를 내줄 때 교육감하고 교육장과 미리 모아라고 협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쵸? 예, 빨리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페이지 433페이지 정비사업을 시행을 위한 조치라는 거 나오죠? 1번은 그냥 읽어만 드릴게. 정비구역은 분할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로 결합할 수도 있다 없다. 이거 도시개발구역하고 똑같죠? 네, 그래요. 2번은 좀 잘 알아두세요. 임시수용시설에 설치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의 동그라미 주택 재개발 재개발의 동그라미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당의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줄거보세요.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 또는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둘 중에 하나 해줘라 이런 얘기죠. 요 조치가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여러분 여기 봐봐. 주거환경관리사업일 때는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지. 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스스로 계량 방법으로만 하잖아. 철거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여러분 재건축사업은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지. 재건축은 흔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집 갖고 싶어서 하는 사업 아니야. 지네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동안 살 집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더 필요 없겠지.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택을 철거하는 게 아니지. 상가 공장이니까 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어느 사업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은 주택을 철거한다고. 맞아요? 철거하면 살고 있는 사람들 나가야 되잖아. 그럴 때 살아가는 집 마련할 수 없으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니까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이 있으면 임대주택에 임시로 살게 하고 임대주택이 없으면 전세자금, 융자, 알선 등을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두 사업에 살고 있는 소유자나 세입자는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이해하셨어? 그래서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거야. 꼭 알고.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임시수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가 지자체는 물론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도 뭐 할 수 있다고? 일시 사용할 수 있어. 다만 국가 지자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 신청을 거절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사용료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러면 정당한 사유는 박스에 1, 2, 3번이야.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 계획이 확정됐대거나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거나
제3자와 이미 사용 허가를 해줬다면 정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1, 2, 3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생기면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거라면? 국가 지자체 거라면. 이해하셨어?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 3번은 임시상가의 설치야. 상가니까 무슨 사업이겠어? 상가니까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 오케이, 이제 많이야 공부가 됐네.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얘는 할 수 있다지. 여러분,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거긴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여기 상가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제목만 읽어드릴게. 순환 정비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순환 정비 방식이 뭔지 알죠? 자, 옆에 6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봐.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공익성, 사익성, 사익성. 그러니까 재건축은 재건축, 가로주택은 수용, 사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알면 돼. 넘기세요. 그러면 자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겠죠? 언제 의제되냐? 줄 그세요.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었을 때 거기다 줄 그시면 돼.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 그 얘기는 그때 수용권이 부여된다는 거고 그때 보상가를 구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 그 얘기는 이 얘기야. 정비구역 안에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왜? 그날을 기준으로 수용가를 구하니까. 이해하셨어? 꼭 하나 알아두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매도 청구 나와요. 여러분 여기 봐봐.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면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 되잖아 얘네들은. 그러면 동의하지 아니한 자가 갖고 있는 주택하고 토지 수용을 못하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야? 매도 뭘 매수 청구야. 아이고 진짜 아주 그냥. 여기 봐. 여기 봐. 지금 그거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나. 매수하고 매도는 여러분 틀린 거야. 매수는 내 거 사주세요 하는 거지. 매수는 내 거 사주세요. 매도는 네 거 나한테 팔어 이거야. 이해하셨어? 지금 재건축 조합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수용권 인정해 안 해? 안 해. 강제적으로 살 수가 없다고. 그리고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잖아. 맞죠? 근데 동의 안 했어. 안 한 자가 갖고 있는 주택하고 부속토지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왜? 얘네들은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얘가 반대한다고. 얘가 안 나가면 이걸 철거할 수가 있어 없어? 근데 수용권 인정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야 니네들 거 우리 사업해야 되니까 나한테 팔어. 뭐 인정한다고? 매도 청구. 매수가 아니라. 이거 민법 시간에 아직 안 배웠어? 매도 청구? 이런 거 민사특별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운들 알겠어. 아유 배운들. 그걸 매도 청구라 그래 여러분. 그래서 집합건물법 이제 나중에 배울 거야. 거기에 보면 매도 청구라는 게 나와. 매수 청구, 매도 청구 구별하실 수 있겠어? 자 여기 봐.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시행자에게 수용권 대신 인정하는 게 뭐냐면 매도 청구권이야. 이해하셨어? 좋아요.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넘겨보세요. 아유 시간도 없네. 자 정비사업별 특징 나오죠? 네, 이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